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해숙 작가의 황혼의 이야기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황혼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둘 다 우리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황혼의 이야기 이해숙 1. 기다리는 마음 편지 온 데 없었어요, 할머니. 동민 엄마의 목소리에 청주댁은 얼른 대문 편지함 속에 넣었던 손을 빼고 뒤돌아섰다. 전자개폐기로 대문을 따준 동민 엄마가 현관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고 있었다. 딱해하는 표정이다. 청주댁은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편지함부터 여러 번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되도록 나무 앞에서는 아들 편지 기다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들키고 만 것이다. 이왕 시골 가신 김에 한 며칠 더 계시다 오시지 그랬어요? 동민 엄마가 웃으며 물었고 청주댁이 무안을 풀고 따라 웃으며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출가 외인이 친정 제사에 가서 이틀 밤 잤으면 묻어나지 뭐. 이거 동민이나 좀 줘봐요. 아유, 들고 오기 힘드신데 저희들 주실 것까지 따로 싸우셨어요? 동민 엄마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와 청주댁이 보따리를 풀고 꺼내주는 비닐봉지를 받았다. 청주댁은 쿨렁해진 보따리만큼이나 허전한 마음으로 집 모퉁이를 돌아갔다. 하기사 친정 올케도 말했었다. 어차피 집에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는 터에 자기랑 같이 한담이나 하면서 며칠 더 쉬다 가라고. 이번에 올라가면 반년 뒤 어머니 제사 때나 또 올 것이 아니냐고. 그런 올케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온 것은 오로지 행여나 그 사이 아들에게서 편지나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2년 전 거기서 새로 사업 기반을 잡겠다며 아들이 미국으로 떠난 직후에는 전화도 자주 오고 편지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었다. 청주댁은 아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곧잘 비싼 전화요금 드리지 말고 편지로 써보내라고 말하곤 했었다. 돈도 돈이지만 전화보단 편지가 더 잦았으면 싶은 게 청주댁 솔직한 속마음이었다. 전화는 아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 정답고 또 젊고 활기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들이 거기서도 몸 건강히 일 잘하고 있다는 게 실감되어 좋긴 한데 편지처럼 두고두고 되풀이 읽어볼 수 없어 아쉬웠다. 그러자 아들에게선 마치 청주댁 당부 때문이기라도 한 듯이 점점 전화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대신 편지가 잦아지진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편지마저 동안이 뜨는 거였다. 이제 청주댁 어림에 전화로 아들 목소리 들어본 지도 언 반년이 가까운 듯 싶었다.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저희끼리 별탈 없이 지내고만 있다면야. 청주댁은 가슴속에 고이려는 한숨을 눌러끄며 자기 방 쪽으로 갔다. 집 한귀퉁에 따로 난 나무 문을 열면 손바닥만한 부엌이 있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문으로 이어진 부엌보다 조금 큰 방이 있었다. 그 조그만 두 개의 공간에는 살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기구와 간략하고 깔끔한 세간들이 늘어 놓여 있고 창에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예쁜 커튼까지 드리워져 있어 어느 젊은 부부의 아기자기한 살림방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다.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저희들 쓰던 세간살이들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청주댁 혼자 살기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해준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었을 때는 새마을 보일러로 난방을 하던 것을 안채의 기름 보일러와 연결을 시켜 기름값만 내면 자동으로 난방이 되도록 고쳐놓기까지 했다. 어머니, 불편하고 쓸쓸하시더라도 2년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그쪽에 사업 기반을 잡아놓고 돌아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있고 다른 사원들을 출장 보내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요. 일이 잘 풀리면 그 전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저 넉넉 잡고 2년이에요. 2년 동안 집을 비워둘 수도 없고 또 미국에 가서 임시 살 집을 빌리는 비용도 있어야 하니까 안채를 독채 전세로 내놓아야겠다고 했다. 대신 청주댁은 겹방에 새들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 임시로 거처하라는 거였다. 혼자 사시는데 아무 불편 없이 해드리고 생활비는 매달 은행으로 붙여드리겠다고 했을 때 청주댁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 늙게 그 먼 낯선 땅까지 따라갔다 올 건 뭐 있니? 괜히 너희들 짐이나 될 걸. 새든 사람도 주인이 하나나 남아 있어야 집을 더 깨끗이 쓸지 모르니 겸사겸사 집이나 보고 있으련다. 혼자 있기 정 쓸쓸할 땐 호섭이나 주현의 집에 가 잠시 있다 오면 될 게 아니냐. 호섭이는 둘째 아들 내 큰아이, 주현은 고명딸 숙희의 어린 것 이름이었다. 그렇게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난 직후만 해도 청주댁은 동민네가 안채에 새를 둔 줄 알았다. 비록 곁방에 거처할 망정 주인은 청주댁 자신이라 믿어 정원에 핀 장미꽃도 서슴없이 꺾어다 방에 꽂아놓곤 했었다. 그러다 사실이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은 건 아들네가 미국에 간 지 불과 서너 달 남짓해서였다. 아들이 만리 장서를 보내온 것이다. 아들이 그처럼 길고 간절한 편지를 보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우선 자신이 어머니를 속인 데 대해 용서를 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호소하였다. 요컨대 아들은 사업 자금 때문에 동민네에게 집을 아주 판 것이었다. 그런데 청주댁 혼자 남겨놓고 떠나는 마당에 사실대로 말하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2년 후에 귀국하면 그 집을 도로 살 작정이니까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런 얘기를 동생들한테는 비밀로 하여달라고 하였다. 처음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청주댁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렸다. 저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 가서 사업을 벌이려니 그 고초가 오죽할까. 제 나라 안에서라도 몸만 조금 움직였다 하면 드는 게 돈인데 식구까지 끌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저희들 먹고 입고 살면서 사업까지 하려면 그야말로 돈을 삼태기로 퍼날라도 모자랄 판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그런 중에도 애미 생활비 잊지 않고 보내주는 거나 기특히 여길 일이지. 집 한 걸 가지고 노여워하거나 서운해서야 될 말인가 싶었다. 결국은 제 집 제가 판 것인데 게다가 애미 서운할까봐 2년 후에는 다시 사겠다고까지 하지 않는가. 그런 걸 굳이 동생들한테까지 까발려 본인도 없는데 이런저런 말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형제간에 무슨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니. 그 뒤로 청주댁은 정원에 꽃이 피어도 먼 발치로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한 송이 꺾을 생각은 못했다. 가끔 동민 엄마가 할머니 꽃 좋아하시잖아요. 왜 요새는 방에 꺾어다 꽂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도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뿐 아니라 되도록 앞마당 쪽으로는 가기를 삼갔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세월이 흐르기를 바랐다. 어서 후딱 2년이 지나가기를. 받아놓은 날이라 어느새 2년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들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 시일이 조금 지체되겠다는 편지만이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간혹 둘째 아들이나 딸이 형이 그쪽에 아주 뿌리박고 살 작정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런 소리 말라고 펄쩍 뛰었다.
마음으로나마 형의 사업이 잘 되기를 빌어주진 못하고 그따위 소리냐고 역정까지 내었다. 그 즈음에는 주로 며느리가 두어 달에 한 번꼴로 보내주던 몇 줄짜리 안부 편지마저 끊어진 지 서너 달이 넘어 있었지만 은행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만은 날짜가 좀 지연되더라도 어김없이 보내주기에 저희들도 워낙 바빠서 그러려니 애써 이해를 하려 들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그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는 것이다. 노인네 혼자 살림이고 또 청주댁이 안 쓰고 모으려 애쓴 덕에 다소간의 저축이 있어 한두 달 생활비가 끊어졌다 하여 당장 곤란할 건 없었다. 청주댁은 오히려 그것들이 얼마나 돈에 쪼들리면 그럴까 싶어 가슴이 쓰렸다. 청주댁 자신은 설사 생활비가 아주 떨어진다 해도 그다지 걱정스럽지는 않았다.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 않은가. 다만 미국 간 첫째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이 궁금했다. 애미 생활비 못 보내주는 게 죄스러워 전화도 못하나 싶으면 더욱 안쓰러웠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애미 걱정 말란 소리를 속으로 되뇌면서 혹시 전화기가 고장이라도 났나 싶어 공연히 들었다 놓기도 하고 신주단지 모시듯 아침 저녁 마른 걸레질로 윤을 내건만 무정한 전화벨은 좀채 울릴 줄 몰랐다. 생각 같아서는 둘째를 시켜 이쪽에서 걸어보고도 싶었지만 안 그래도 형이 아주 그쪽에서 살 모양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판에 청주 때까지 궁금해하는 눈치를 보였다간 또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몰라 겁이 났다. 그러다가 애미 생활비도 못 보내주는 형편에 비싼 국제전화 걸 돈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 후에는 전화 쪽은 아예 단념을 했다.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가 왔나 살피는 것이고 어디 갔다 올 때에는 집안에 들어선 참 편지 한부터 열어보지만 번번이 허탕이었다. 청주댁은 재수가 든 보따리를 방 한 귀퉁이에 놓아두고 도사리고 앉아 멀거니 벽에 걸려진 사진틀을 바라본다. 손바닥 크기의 사진틀을 3개, 4개씩 가는 쇠사슬로 연결하여 늘어뜨려 놓았는데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들이 찍혀있는 그 사진들은 아들네가 미국에 가서 보내준 것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아이들이니 이제 사진 속의 아이들도 많이 컸으려니. 청주댁이 친정부모 제사에 참례하고 제수를 나누어 갖고 오면 평소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라 몹시도 달게 먹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청주댁의 올케는 종갓집 맏며느리답게 제사를 법도 있게 지냈고 제상에 올릴 유과며 산자, 강정들을 다 손수 만들었던 것이다. 청주댁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보따리를 끌러 유과며 강정들을 헤쳐놓는다. 마치 사진 속의 아이들에게 나와 먹어보라는 듯이. 미국에서도 제일 큰 놀이터에 놀러가서 찍었다는 사진 속의 아이들은 커다란 생쥐 인형 옆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다. 한동안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청주댁이 한숨을 길게 쉬고 나서 보료 위에 쓰러지며 팔베개를 했다. 막막하고 외롭다. 봄이라곤 하지만 아침 저녁 한 차례씩 더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름 보일러 방은 해질 무렵이 제일 고약하게 으스스 썰렁했다. 방이 썰렁하니 한층 더 막막하고 외롭다. 아마도 그 옛날 고려장이라는 걸 당한 노인네의 심정이 이처럼 막막하고 외로웠으려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볕 안 드는 굴 속에 늙은 애미를 업어다 놓고 며칠간 연명할 물과 음식을 넣어준다 하였지. 버림받은 늙은이는 되도록 오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음식과 물을 극도로 아낀다. 하루에 물 한 방울, 밥 한 숟갈. 그러면서 자나깨나 귓바퀴는 밖으로 열려 있다. 행여나 식구 누군가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을까. 효심 깊은 아들이 가책에 못 견뎌서 혹은 밥상머리에서 노상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먹던 손주 녀석이 할머니 어디 갔느냐고 몇 날 며칠 울고 찾는 바람에 견디다 못해 지게를 지고 찾아오지 않을까.
지는 입 부는 바람에도 노파는 애비냐? 소리치며 굴 밖으로 고개를 내어민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죽기나 바라지만 모진 목숨은 쉽게 죽어지지도 않고 이젠 정신마저 가물거린다. 아, 죽기 전에 손주의 재롱 떠는 모습이나 한번 보았으면 원이 없으련만. 청주댁은 저도 모른 새 눈가가 축축해진 걸 느끼고 소스라쳐 몸을 일으킨다. 창문에 걸렸던 저녁 햇살이 쓰러져 방 안은 굴 속처럼 어둑스레하다. 청주댁은 자기가 있는 곳이 굴 속이 아니란 걸 확인이라도 하듯이 서둘러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방 안을 둘레둘레 돌아본다. 그까지 생활비 한두 달 끊어졌다고, 바빠서 편지 좀 자주 못한다고, 애미란 것이 별 오도방정을 다 떨고 있구만. 어른답지 못하게. 그리고 그 자식만 자식인가? 아들 둘, 딸 하나. 삼남매가 든든히 울타리를 쳤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가슴속은 다 파먹은 항아리 속처럼 허전하기만 하다. 안채 마루 쪽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현관문 여닫히는 소리도 난다. 동민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겠지. 청주댁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 귓바퀴를 세운다. 마치 숟가락질 소리라도 들으려는 것처럼. 한때 저 자리는 청주댁 자신이 아들 며느리의 시중 받아가며 양쪽의 손주들을 거느리고 밥을 먹던 곳이 아닌가. 그런데 그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고 식구들마저 청주댁 곁을 떠나고 말았다. 아물아물 흐려지는 청주댁의 눈앞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밥을 먹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서운히 떠오르자 귀에는 그릇에 음식 퍼담는 소리, 입맛 따시고 숟갈질하는 소리들까지 환히 들려온다. 까르르 웃는 손자들의 웃음소리까지도. 청주댁은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며 차라리 귀를 막고 돌아 누워버린다. 비가 오려는지 습기를 머금은 잿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다.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마다 입눈이 뾰족뾰족 내민 것이 오늘 밤 한 차례 빗물로 멱을 감고 나면 내일 당장 연두빛 새 잎이 돋을 듯하다. 혹시나 그 어린 잎이 시퍼렇게 무성할 때면 미국에 간 아들이 돌아오려는지. 청주댁은 연약한 새 생명에 그런 희망을 걸어보며 팍팍한 두 다리를 간신히 놀려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에 걸어서 갔다 오는 길이었다. 행여나 아들에게서 돈이 왔나 알아보러 간 것이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섰다. 동민 엄마가 요구해온 공과금과 지난 겨울에 든 난방비를 주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찾고 나니 이체 통장에 남은 잔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들이 저희들이 정 죽게 되지 않고서야 애미 생활비를 이토록 안 보내줄 리가 없는데. 사업을 늘리려다 되레 망조가 든 거나 아닌지 몰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매운 재에 석섬을 불더라고. 장인이 물려준 껍데기만 남은 회사 어떻게 어떻게 되살려 힘이 좀 핀다 했더니 욕심이 과했지. 어째서 미국 같은 큰 나라에까지 가서 새로운 뭘 시작해보려 했던고. 아들이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는 미국에서 건축자재 몇 종류를 수입해다 파는 게 주된 사업이었는데 근래 그 건축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하여 수입이 규제되는 바람에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청주댁이 알 리 없었다. 또한 그 회사의 경영 실권이 아들에게보다는 며느리에게 더 있다는 사실도. 청주댁이 방문턱에 걸터앉아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혼자 속을 끓이고 있는데 부엌문 바로 앞을 지나가는 블록담에 따로 달린 쪽문이 덜컹덜컹 흔들렸다. 누구세요? 접니다, 어머니. 아이고, 내가 웬일이냐? 둘째 아들이 듬직한 목소리에
청주댁은 무릅쓴 것도 있고 벌떡 몸을 일으키다가 에게게 소리를 삼키며 낯을 잔뜩 찡그렸다. 어기적어기적 부엌 문지방을 넘어 쪽문 고리를 벗겼다. 어머니, 그간 별거 없으셨어요? 매일 온다 온다 벼르면서도 통시간을 못 내다가 오늘에서 겨우 찾아뵙네요. 양손에 묵직해 베는 비닐봉지들을 갈라든 둘째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번지르게 인사를 닦아올렸다. 40줄에 든 나이가 민망하도록 피둥피둥한 몸매에 소매를 뽑아 걸친 바바리 코트가 멋들어졌다. 회사 말단 사원인 남편의 월급이 성에 안 차 보험회사 외무원으로 놔두는 며느리는 항상 몸과 축에 신경을 썼다. 나야,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새끼들 가르치며 먹고 살기 바쁘지. 그런데 애비, 너는 회사 일은 어쩌고? 오랜만에 어머니께 효도 한번 하려고 좀 일찍 나왔어요.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모처럼 며느리 손에 지은 밥도 좀 드셔보시고. 아들이 너털 웃음을 쳐가며 청주댁을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갔다. 청주댁은 이것들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웬일일까 싶으면서도 저절로 벙싯벙싯 입이 벌어졌다. 왜? 이왕이면 애들도 좀 데리고 오지 않고. 아이고, 말씀 마세요, 어머니. 요새는 애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학교에서도 보충수업이다 뭐다 오밤중이나 되어야 돌아오죠. 집에 오면 또 학원 가야죠. 방학도 없고 일요일도 없다니까요. 그러다 애 잡겠구나. 애들은 그저 놀면서 크는 법인데. 그래도 그래야 대학을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것들도 제 애비처럼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내 꼴이 어디가 어때서? 청주댁은 말꼬리를 흐렸다. 둘째가 대학 못 간 타령을 할 때마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제 형만 대학에 보내주고 저는 안 보낸 게 꼭 청주댁 탓만은 아닌데도 둘째는 소싯적에 제가 먼저 학업을 포기해버린 일은 염두에 두지 않는 눈치였다. 첫째는 제 학비 제가 벌어가며 공부했지 졸업할 때까지 청주댁이 등록금 한 번을 변변히 대어주지 못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둘째는 어머니 청주댁이 형을 편애했던 걸로만 여기려 들었다.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상하게 비뚤어진 심사였다. 며느리 혼자 바삐 돌아가던 부엌에서 고기 볶는 냄새가 구수하게 방문틈으로 스며들더니 미구에 떡 벌어진 저녁상이 방 안에 차려졌다. 며느리가 들고 온 비닐봉지 속의 것들이 모두 반찬이 되어 올라앉은 것이다. 이거 무슨 잔치상 같구나. 집이나 좀 가까우면 제가 아침 저녁 드나들며 반찬도 좀 만들어다 드리고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게다가 호섭이가 고3이 되어 놓으니 좀체 딴 데는 신경 쓸 일이 없지 뭐예요.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고깃점을 집어 청주댁 숟가락 위에 얹어주기까지 하며 변명처럼 말했다. 그럼 그럼 나야 뭐 이제 혼자 끓여먹는 게 버릇이 된 걸. 그런 걱정은 말고 전화나 좀 자주자주 하면 좋겠다.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화로도 누구랑 얘기를 좀 하고 살아야지. 허구한 날 입을 닫고 사니 목구멍에 풀 나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러려고 마음은 먹지만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돌다 보면 매번 잊어먹고 잊어먹고. 며느리가 낮까지 불 켜가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음식이 입에 든 채 눈을 찌뜨고 말했다. 아니, 왜 형님이랑 숙희도 전화를 할 텐데요? 그래. 걔네들도 가끔씩은 하지. 그래도 서울 사는 너희들이 전화 걸기가 더 쉽지.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보담 안 그러냐? 그건 그렇네요. 이봐, 어머니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번씩은 꼭꼭 어머니께 무난전화를 드려. 내 매일 저녁 확인해 볼 테니까. 만약에 잊어먹었다간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지?
아이고, 알았어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아주 하루 두 번씩 하죠, 뭐. 아서, 아서, 하루 두 번은 나도 성가셔. 그저 더도 말고 사흘에 한 번씩만 하면 좋게. 청주댁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고 아들, 며느리가 큰 소리로 웃었다. 청주댁이 따라 웃으면서 대체 이 방 안에 이처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게 얼마만인가 생각하니 감개무량하기까지 했다. 명절 때나 무슨 때가 닥쳐도 청주댁이 저희들 집을 찾아갔지 아들, 딸이 청주댁을 찾아오는 일은 별로 없었던 거다. 모처럼 사람 사는 맛까지 느끼며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들고 온 과일을 깎을 때였다. 아들이 불쑥 입을 열었다. 저... 그런데 어머니, 형이 미국 갈 때 인감도장을 어머니께 맡기고 갔댔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인감도장은 큰아들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며 던져버리려는 걸 청주댁이 아들 손때 묻은 거라 하여 주워둔 것이었다. 형 인감도장? 그건 왜? 청주댁의 눈이 커지며 입으로 가져가려던 사과 쪽이 허공에 머물렀다. 아들은 침까지 튀겨가며 와삭와삭 입에 든 걸 씹어삼키고 나서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대꾸했다.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글쎄, 쓸 데가 어디야? 청주댁의 가슴이 갑자기 두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다소 멋쩍은 듯 한 손을 뒷덜미께로 가져가며 대답했다. 딴 게 아니고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좀 얻어볼까 하고요. 우리 사는 집은 워낙 오래되고 또 평수가 작아서 그걸로 융자를 받아봤자 몇 푼 안 되거든요. 은행 융자를? 네, 저라고 어디 평생 나무 밑에서 심부름꾼 노릇만 하다 말란 법 있나요? 마침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동업을 하자고 해서. 아들의 말이 갑자기 크고 빨라지기 시작했다. 자본금 얼마만 대면 그까진 융자 얻은 것쯤은 금방. 지금 다니는 데서 착실한 거래선 몇 개만 달고 나가서. 청주댁은 미처 그 말을 새겨들을 경황이 없었다. 아들의 말에 속도가 붙고 얼굴 표정이 자신만만해지는 데에 따라서 청주댁의 가슴속 동계도 빨라졌다. 아이고, 이걸 어째. 저희가 이 집을 아주 꽉 믿고 있구먼. 어서 빨리 사실대로 말해줘야 실망이 덜할 텐데. 조바심치던 청주댁이 아들이 한숨 돌리기 위해 말을 잠시 끊는 사이에 어렵게 한마디를 끼워넣었다. 그런데 어쩌냐? 이 집은 이제 형 집이 아닌걸.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형 집이 아니라니요?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렇대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다만 이 집은 형이 미국 가면서 안채 동민네한테 팔고 간 거요. 설마. 에이, 어머니 또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그러시는 거죠? 염려 마세요. 더도 말고 딱 1년이면 융자 받은 것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수 있어요. 글쎄, 정말이라니까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형한테서 온 편지를 보여주랴? 미국 가서 얼마 안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구나. 나도 처음엔 여간 섭섭하지 않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걸 어쩌겠니.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 다시 오면 즉시 도로 산다고 해서. 청주댁이 중언부언하며 장서람 여기저기를 뒤지는 동안 아들은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는 사이 흥분으로 벌개졌던 얼굴이 점차 누르스레하고 서늘하게 식어갔다. 아들이 청주댁이 찾아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자 며느리도 남편이 어깨 너머로 눈길을 꽂았다. 편지를 읽는 아들의 입귀가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키더니 다 읽고 난 편지를 마구 구겨 방구석으로 던지며 내뱉었다. 이런 날강도를 형이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지. 청주댁이 황급히 종이공이 되어 구르는 편지 뭉치를 집어다 펴며 한마디 했다.
아무리 눈앞에 안 뵌다고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여? 청주댁을 똑바로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 퍼런 불길이 일었다. 어머니는 그저 형 말이라면 뭐든지 오냐 오냐 하시더니 이 지경을 당하고도 여전히 형 역성이세요? 이 지경이라니 걔가 무슨...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 아니냐고요. 우리들 몰래 집까지 팔아간 걸 보면 애초부터 한국에 다시 돌아올 작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어머니를 떼어놓고 갈 목적에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통박 한번 잘 굴렸어. 이런 식으로 일을 꾸며놓으면 결국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될 거라는 계산이겠지만 누가 그 수에 넘어간대? 내가 달러비를 얻어서라도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지. 세상에 똑똑한 놈이 저뿐인 줄을. 내 이 못된 놈. 청주댁이 입술을 떨며 호통을 내질렀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고 눈꼬리가 찢어져 올라갔다. 듬성듬성 회색빛이 남은 하얀 머리칼도 허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듯 싶었다. 아들이 찔끔해서 하던 말을 미처 못 맺고 청주댁을 바라보았다. 듣자 듣자 하니 못할 말이 없구나. 네가 이놈 늙은 애미를 짐짝처럼 포장해서 꼬리표라도 달아 비행기로 붙이겠단 수작이냐? 내놈이 그러면 미국 간 놈인들 그러지 못하라는 법 없으니 결국 이 애민 꼬리표 달고 태평양 바다 일을 왔다 갔다 하다 죽겠구나. 썩 가거라 이놈. 애미를 사람 아닌 짐짝 취급하는 너희들이 사람이냐?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임종자리에서 무엇한 말씀하셨느냐? 동기간도 모르고 애미도 모르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 어서 썩 나가거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며느리가 부르퉁한 낯색으로 청주댁의 팔을 잡으며 무어라 변명을 하려 하였다. 듣기 싫다. 벌이 나간다 핑계로 철이 바뀌도록 안부전화 한 통이 없다가 무슨 덕벌 구멍이나 있을 듯 싶으니까 고기야 과일이야 사들고 와. 부창부수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아주 똑 떨어지게 만났구나. 아 어서들 가라니까. 여기선 고린전 한 푼 나올 구멍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란 말이여. 청주댁은 물 퍼붓듯 하며 등이라도 밀 것처럼 서둘러대었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더라고. 청주댁 스스로도 그런 분노와 질타의 말들이 자기 속 어디에 숨어 있었나 놀랄 지경이었다. 아마도 그때껏 혼자서 안으로 사겨오던 섭섭함과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건지도 몰랐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았던 아들이 먼저 에잇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고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남편의 뒤를 따랐다. 청주댁은 볼록담에 붙은 쪽문 앞까지 따라 나가 아예 문고리까지 걸고 안으로 들어왔다.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로 숨을 쉬며 못다한 말들을 속으로 곱씹었다. 천하에 못나고 못난 놈. 제놈이 형 미국 갈 때 단돈 한 푼을 보태주기라도 했으면 또 몰라. 형이 한국에 있을 때 자기 회사에 와서 일 좀 도와달래도 윗대가리로 모셔가지 않으면 안 간다고 버팅기던 놈이 무슨 염치로. 그리고 제놈도 작은아마 제 집이라고 쓰고 살면서 형이 제 집 제가 팔아간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여? 청주댁이 문득 충혈된 눈을 들어 허공을 쏘아보았다. 한마디로 덕은 보고 싶고 늙은 애미는 떠맡기 싫다. 이것이겠지. 허공을 쏘아보는 그 눈에 차츰 물기가 번졌다. 둘째 내외가 왔다가 일이 저희들 뜻대로 안 풀린다고 청주댁 속을 뒤집어 놓고 간지도 어언 보름이 지났다. 청주댁은 그들을 소리소리 질러 야단쳐 보내놓고 곧 후회를 했다. 둘째도 모처럼 크게 세운 계획이 초장부터 빗나가니 실망이 지나쳐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텐데 그걸 가지고 그토록 매몰차게 몰아붙이다니. 그러나 한편 생각엔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싶기도 하여 어쨌든 그것들 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하회를 두고 보기로 했다. 저희들이 사람이라면 그 이튿날로 당장 전화라도 잘못을 빌어오려니 그렇게 되면 청주댁도
자신의 연사가 지나쳤음을 사과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여지껏 아들은 고사하고 며느리마저 아무 말이 없는 것이다. 이제 저금 통장의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당장 의지할 건 멀리 있는 첫째보다 가까이 있는 둘째라고 생각하자 청주댁은 은근히 마음이 초조했다. 제발 그것들이 이 애미가 먼저 저희들한테 굽히고 드는 수통스러운 꼴만은 면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띠리리링.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청주댁은 깜짝 놀라 전화기를 닦느라고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움켜쥐듯 허겁지겁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누구냐? 호서베비냐? 나야 엄마. 주의 애미로구나. 남편 따라 지방도시에가 살고 있는 딸의 목소리임을 알자 청주댁은 기운이 한풀 꺾였다. 웬일이냐? 애들이랑 박서방이랑 다... 네, 우린 다 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없이 막내로 자란 딸은 다소 버릇이 없었다. 청주댁 안부는 쏙 빼고 제 할 말만 했다. 작은 오빠가 전화해줘서 알았는데 큰오빠가 집을 아주 팔고 갔다며? 어쩜 큰오빠는 그럴 수가 있수? 그 집은 사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 작은 오빠나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의논 한마디 없이. 듣기 싫다. 너도 또 그 얘기냐? 못된 것. 너도 호서베비랑 똑같은 년이구나. 형제 간에도 따질 건 따져야지. 작은 오빠하고 난 사실 큰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큰오빠 명의로 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마저 안 모시겠다면 그게 무슨 경우예요? 작은 오빠가 화나게도 됐지. 나도 화가 나는데.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너희들 손에 밥 안 얻어먹는다. 염려 마라. 큰애가 안 돌아오긴 왜 안 돌아와? 사업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제 곧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 집을 아주 팔고 가요? 그리고 오빠 혼자 돌아오고 싶어 하면 뭘 해? 언니가 안 온다고 하면 못 오는 거지. 큰오빠는 여기 있을 때도 언니한테 꽉 쥐어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오죽하겠어요? 애초 엄마가 잘못했어. 왜 큰오빠가 집을 판 걸 알고도 작은오빠랑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안 했어요? 작은오빠는 엄마가 끝까지 큰오빠만 싸고 돈다고 단단히 비위가 틀렸더라고요. 이제 믿을 건 작은오빠뿐인데 어쩌실래요? 어쩌긴 뭘 어째? 고려장 당한 셈치고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청주댁은 한마디 쏘아붙이고 수화기를 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것이 모글대를 치받쳐 맥을 놓고 자리 위에 쓰러졌다. 뒤미쳐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지만 청주댁은 받지 않았다. 대신 전화벨 소리에 대꾸라도 하듯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못된 것들. 큰애가 안 돌아오긴 왜 안 돌아와? 꼭 온다. 오고 말고. 2. 밥집 할멈. 비스듬히 올려 뻗은 길 위쪽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발로 찼는지 연탄재 한 덩이가 띠굴띠굴 굴러 내려왔다. 해골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연탄재는 시멘트로 포장된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뛰어올라 조그만 플라스틱 깔개 위에 묵직하게 얹혀있는 영식 엄마의 엉덩이에 부딪혔다. 영식 엄마는 다듬고 있던 김치거리 열무를 내던지며 벌떡 일어섰지만 꽃무늬 요란한 통치마 엉덩이는 이미 연탄재로 허옇게 분칠을 했고 연탄재는 계속 제갈 길을 갔다. 내리막길을 따라 늘어선 분식집, 볶음 순대집, 떡볶이집, 만화가게 등등을 지나쳐 버스 종점이 있는 저 아래 큰 길까지 가끔가다 한 번씩 껑충껑충 뛰어오를 때마다 몸뚱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큰 길에서 복개천을 따라 한참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학교가 있었다. 연탄재 갖고 장난치는 게 대체 어떤 녀석이야?
영식 엄마가 두툼한 양 손바닥으로 번갈아 엉덩이에 연탄재를 털며 위를 향해 악을 썼지만 오르막길 양옆으로 거미줄처럼 뚫린 골목길에선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만 들려왔다. 지겨워, 지겨워. 없이 사는 동네에 웬 애녀석들만 풍년인지. 선체로 푸념을 흘리던 여자가 고개를 뒤로 꺾어 하늘을 보았다. 어느새 점심때가 다 됐네. 그러더니 마주앉아 열무를 다듬고 있는 솔매댁에게 말하였다. 나 들어가서 밥 좀 더 안 치고 나올 테니까 부지런히 다듬으세요. 영식 엄마가 납작한 슬레이트 지붕 밑에 순두부 백반, 된장찌개, 김치찌개 따위가 치졸한 글씨로 썬팅된 남색 유리문을 드르릉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남은 솔매댁은 더욱 바삐 손을 놀렸다. 길 건너편 만화가게 골목에서 안노인네 하나가 아이를 포대기에 쌓아 업고 나왔다. 느린 걸음으로 솔매댁 앞까지 와 말을 걸었다. 김치 담근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새로 담는구먼. 얼굴도 몸매도 조그마한 솔매댁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대꾸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학생 손님들이 많구먼요. 동네 노인네가 조그만 눈을 깜짝깜짝하며 웃었다. 지비가 온 뒤로 이 집 손님이 부쩍 늘었어. 지비 음식 솜씨가 좋은가 보. 다 늙은 사람이 반찬이나 만들 줄 아나요? 손님들 앞에 내놓는 밥 공기가 푸짐한 걸 보니 안주인이 인정 많은 사람이더만요. 영식 엄마도 사람이 묻어나기야 하지. 좀 무뚝뚝한 게 흠이긴 하지만. 노인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영식 엄마가 밖으로 나왔다. 영식 엄마는 노인네를 보고도 웃는 둥 마는 둥 제자리에 앉더니 부지런히 열무를 다듬었다. 노인네는 그걸 구경삼아 내려다보며 열무는 콩밭 열무가 맛있다느니 자기네도 어제 며느리가 퇴근길에 두어 단 사와서 물김치를 담갔다느니 하였다. 열무가 다 다듬어지자 영식 엄마가 열무 지스러기를 한옆으로 모으며 솔매댁에게 말했다. 할머니, 다라이 두 개하고 수도 호수 좀 끌고 나오세요. 아주 여기서 씻어 저리게. 참, 소금도 갖고 나오셔야겠네. 식당 문 바로 앞에는 빗물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배수구 덮개가 있었는데 영식 엄마는 일수 그 위에서 김치거리를 씻는 것이었다. 솔매댁이 안으로 들어간 뒤 노인네가 영식 엄마에게 말했다. 대체 저 늙은인 몇 살이나 먹었어? 내 보기엔 환갑 진갑 다 지난 것 같은데. 영식 엄마가 고개도 들지 않고 다듬어 놓은 열매를 매만지며 대꾸했다. 처음엔 저도 나이가 많아 안 쓰려고 했는데 시집 조카가 자꾸 친구 소개라면서 두라고 해서 겪어보니 사람은 괜찮아요. 나이가는 일솜씨도 제법이고. 늙도록 나무 집살이나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자식도 영감도 없나 보지? 글쎄요. 가끔 아들 보러 간다면서 어딜 휑하니 갔다 올 때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통 말을 안더라고요. 그래? 난 또 혈혈단신인 줄 알았더니.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면 자랑삼아 남한테 얘기도 하고 싶지만 호르몬이 하나를 못 모셔서 저렇게 남의 집으로 내돌리는 형편이라 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이구먼.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 식당 유리문이 열리고 고무 함지박 두 개가 포개진 채 밖으로 내밀어졌다. 영식 엄마가 얼른 일어나 두 손으로 받았다. 함지 속에는 소금 담은 플라스틱 바가지가 들어있었다. 영식 엄마가 함지를 땅에 놓고 소금 바가지를 밖으로 내놓았다. 솔매댁이 호수 끝을 함지 하나에 대어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왔다. 영식 엄마가 물이 차오르는 함지 속에 다듬은 열무들을 집어넣었다. 동네 노인네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두 여자는 부지런히 김치거리를 씻어서 함지에 담고 소금을 뿌렸다. 영식 엄마가 김치거리 담은 함지를 포개 들고 안으로 들어간 뒤
솔메댁은 호스물을 뿌려가며 식당 앞을 깨끗이 닦았다. 안에다 대고 물 잠그라고 소리치고 나서야 물줄기가 가늘어지는 호스를 한 손에 든 채 허리를 폈다. 파란 봄 하늘이 너무 맑아 눈이 시린데 골목 안 어느 집 담 너머로 하얀 목련이 탐스럽다. 은빛 융을 휘감은 듯 부드럽고 민트하게 뻗어오른 가지마다 송이송이 매달린 꽃들. 일찍 핀 송이는 접시처럼 확 펴져서 꽃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막 피려는 송이는 바람 먹은 하얀 치마폭처럼 부풀었다. 그 어느 것이나 다 순결하고 아름답다. 솔메댁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오는 걸 느끼며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본다. 20살 나이에 목련꽃처럼 환히 피어났던 아들. 대학에 갓 입학한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시시때때로 앞서피 허전할 때면 동네 고사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꽃을 바라보곤 했다. 백목련처럼 의젓하고 환한 내 아들. 언젠가는 자목련처럼 귀엽고 음전한 짝을 채워 한 쌍 비둘기처럼 재미지게 사는 모습을 보리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 솔메댁은 그 아들이 그로부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영영 자기 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런 염원을 키웠었다. 아직도 솔메댁은 아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확실한 것은 서울의 병원에서 시골에 있는 솔메댁에게 전보가 왔고 전보에 씌인 대로 병원 영안실이란 데를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거기 아들의 시신이 흰 혼니부를 쓰고 누워있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한창이었다. 솔메댁의 아들은 데모대와 경찰 간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길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그나마 병원에 옮겨져 왔을 때는 이미 숨이 진 뒤였고 데려다 놓고 간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병원에선 시신의 소지품을 뒤져 신원을 파악했던 것이었다. 아들은 뒷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었는데 왜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도 알 도리가 없었다. 어떤 이는 달리는 차 위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했고 또 누구는 데모대에 앞장을 섰다가 경찰 곤봉에 맞았으리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4.19와 착각을 했는지 경찰이 쏜 총에 맞은 걸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목격자는커녕 친구 한 사람 나타나지 않는 의문투성이의 외로운 죽음이었다. 거기에 대면 4.19 때 죽은 사람은 차라리 영광스럽고 복되다 할 터였다. 그들은 그래도 역사에 이름이라도 남았고 후에 유족들에게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던가. 솔메댁의 아들이 일을 당했을 무렵에는 서울 일원에 서슬푸른 계엄령이 내려져 있어 보상은커녕 어찌되고 하소연 한마디 속시원히 못해볼 분위기였다. 그때 솔메댁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세상일에 깜깜한 촌부였고 솔메댁보다는 조금이라도 보고 들은 게 있었을 시동생은 오히려 더 겁을 내며 서둘러 조카의 시신을 화장하고는 넋이 반쯤 나간 솔메댁을 끌고 시골로 내려갔었다. 6.25 동란 중에 시집과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뒤로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요 보람이었던 아들마저 그처럼 허망하게 떠나보내던 일을 생각하면 솔메댁은 자기가 여태 살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조차 했다. 아들이 죽은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목련꽃만 보면 벙싯벙싯 웃던 그 얼굴이 떠올라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솔메댁은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물기 어린 눈을 돌렸다.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진 호수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였다. 아이고 형님, 설마 했더니 정말로 여기 계시네? 누군가 발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팔을 꽉 붙잡고 소리치는 바람에 솔메댁은 깜짝 놀랐다. 화등짝만해진 눈으로 팔을 붙잡은 사람을 쳐다보고는
동서인 철웅 엄마임에 당황한 표정 위에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자네야말로 여긴 웬일인가? 철웅 엄마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지 솔메댁의 팔을 잡고 잠시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앞을 헤쳐 입은 최신 유행의 바바리 코트 목둘레에 두른 화사한 빛깔의 실크 스카프가 하늘하늘 떨렸다. 덩치 큰 중년의 철웅 엄마가 조그맣고 늙은 솔메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치 솔개가 병아리를 덮친 형국이었다. 때마침 솔메댁이 이내 안 들어와 궁금했던지 영식 엄마가 식당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솔메댁이 팔을 붙잡은 동서의 손을 슬며시 떼치며 영식 엄마에게 말했다. 마침 아는 사람이 이 앞을 지나다 날 봤구먼. 손님들 붐비기 전에 잠깐 요 근처에 가서 말 몇 마디 나누고 왔으면 좋겠는데. 영식 엄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메댁이 동서를 앞세우고 몇 집 건너 있는 순대집으로 들어갔다. 대체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건가? 기름때가 반질거리는 나무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솔메댁이 물었다. 형님도 참, 식구들 우세는 있는 대로 시켜놓고 그게 그렇게 궁금하셔요? 동서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온팍한 눈으로 솔메댁을 빤히 쳐다보았다. 솔메댁이 다소 미안한 표정으로 슬쩍 뭉쳤다. 글 안에도 자네한테 전화나 한번 넣자는 것이 어째 차일피일 되었네. 그렇다고 식구들 우세거리야 되겠는가? 놀고 먹기 심심해서 그러는 것을. 답답도 하시네요. 속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형님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런 데와 계신 줄 알 것 아니겠다고요? 진이 엄마도 전화해 대고 우리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진이 엄마가? 진이 엄마가 나 여기 있는 줄 어찌 알고? 그러니까 세상이 넓고 좁단 것 아니어요? 진이 엄마 아는 사람이 이 근처로 이사를 왔다대요. 그래 그 집 찾아가다가 형님이 식당 앞에 나와 앉아 미나리인지 판지 다듬는 걸 봤다면서 시골 가셨다던 분이 웬일이냐고 저한테 전화를 넣었더라고요. 형님이 무안해하실까봐 아는 채도 못했다고 하면서. 대체 형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시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일이지. 우리들한테 시골 가 계시겠다고 해놓고 뒤로 이런 데 와 계시면 철웅 아빠나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어서 도로 집으로 가셔요. 시골 계시기 싫으면 우리들이랑 함께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자, 어서 일어나셔요. 직수구우타니 동서의 푸념을 듣고 있던 솔메댁이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내가 자네들한테 섭섭한 일이 뭐 있겠는가? 단지 평생 바쁘게 놀리던 수족이라 하는 일 없이 앉았을라니 답답증도 나고 온몸이 들쑤셔서 생각 끝에 차라리 이런 일이라고 하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이러고 있으니 몸 아픈 것도 없어지고 사는 재미가 새로 나니 아마 소두방 운전수가 팔자인 모양이요. 솔메댁의 얼굴에 양해를 구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철웅 엄마는 기가 차는 모양이었다. 아니 형님, 형님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시겠단 말씀이어요? 몇십 년 동안 밥대기 노릇이 진력도 안 나서? 글쎄 그렇다네. 밥대기 노릇 그만두니 생으로 병이 나지 않겠는가? 이것도 다 내 팔자거니 하고 냅둬 주소. 내 자네한테 부탁함세. 참 형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구만요. 형님은 그렇다 치고라도 남이 그런 사정을 알아준대요. 철웅 아빠하고 나만 욕 얻어먹게 생겼지. 아따, 그런 일로 욕하는 사람 있걸랑 이리 데려오소. 내가 시원하게 해명을 해줄 테니. 참말로 안 가실 참이어요? 자네한테 사정한다 안던가. 제발 내 소원 들어주는 셈치고 그냥 가소. 아까 김치거리를 저렴한 놓고 와서 빨리 가 버무려 넣어야겠네.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좀 놀리고 살겠다는데 그걸 갖고 뭐라 한다면 그러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안 그런가? 아이고, 난 모르겠네요.
형님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하여튼지간에 집에 한번 오셔요. 오셔서 철웅 아빠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러세. 그런 일이사 어렵겠는가? 찌뿌둥한 낯색을 펴지 않은 철웅 엄마와 헤어진 뒤 솔메댁은 오히려 개운해진 표정으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렇잖아도 자기가 시골을 떠나 이런 데 와 있는 사실을 시동생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늘 마음 한구석이 깨름했는데 저절로 문제가 풀려버렸다 싶은 것이다. 식당으로 돌아와 보니 영식 엄마가 파출부와 함께 김치를 버무리면서 옆에 놓인 양푼을 눈으로 가리켰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찾으러 나갈 뻔했어요. 이것들 좀 빨리 묻히세요. 이제 금방 점심 먹으러들 몰려올 텐데 아까 그 멋쟁이는 누구예요? 솔메댁이 팔을 부르걷고 양푼에 그득한 물파래에 여러 가지 양념들을 쏟아넣으며 대꾸했다. 전에 나 일하던 하숙집 안쥔이요. 서로 사이가 좋았던가 본데 왜 그만뒀어요? 주인이 하숙집을 집어치웠은 께로. 여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향긋하고 미끈미끈한 파래를 양념이 고루 배도록 꼭꼭 주물러 묻히면서 솔메댁은 속으로 자기가 허튼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에 일하던 하숙집이 바로 시동생 집이었음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 아닌가. 동란이 끝났을 때 29의 솔메댁 앞에는 9살 난 아들과 13살 손 아래의 시동생만이 남겨져 있었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비롯해 시집이 풍비박산된 것이 좌우 어느 쪽에 의해서였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기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남은 세 식구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만이 중요했다. 아들과 시동생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몇 해를 부쳐 살다가 시동생이 장가들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불타버린 집터에 새로 집을 짓고 옮았다가 동서를 맞아들인 지 이태 뒤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다. 그 무렵이 솔메댁 그때까지의 일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한때였으리라. 그러나 아들의 죽음은 한순간에 솔메댁 인생의 모든 빛을 앗아갔다. 그 후 몇 년간을 솔메댁은 혼 없는 사람처럼 60만이 남아 농사짓는 기계가 되어 살았다. 오직 시동생이 낳은 어린 것들이 고물고물 자라는 모양만이 한낱 위안이 되어주었다. 둘째로 낳은 큰아들이 구문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시동생 내외의 서울에 가서 살 궁리가 시작되었다.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고 했다. 시골에선 갈수록 앞날이 캄캄할 뿐이니 아이들 장래라도 튀어주려면 무슨 짓을 하든지 서울로 가 살아야 한다고 그때껏 갈아먹던 논밭의 대부분을 팔아 서울에 올라와 대학교 근처에 허름한 집을 한 칸 사서 하숙업을 시작했다. 죽은 아들 또래의 대학생들 밥을 지어주면서 솔메댁의 식은 가슴엔 다시 피돌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전부 아들처럼 느껴졌다. 아들 생전에 다 못 차려준 밥상을 그들에게 차려준다고 생각하면 반찬 한 가지에라도 정성이 깃들였고 그들이 그 반찬으로 맛있게 밥을 먹을 땐 하늘에 있는 아들이 흐뭇해할 것 같았다. 꿈결 같은 십여 년이었다. 그러다 시동생이 하숙집을 걷어치웠다. 새로 들어서는 기업형 하숙집들에 밀려난 것이었다. 시동생은 하숙집 경영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 몇 군데에 땅을 사두었었는데 하숙집 판 돈으로는 식구들 살 아파트를 하나 사고 그 땅들에 연립주택을 지어 팔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하숙업에서 건축업으로 전업을 한 것인데 때마침 일어난 건축붐으로 목화 사업이 번창 중이었다. 그렇게 된 것을 누구보다 좋아한 것은 동서였다. 10여 년 부엌대기를 청산하고 어엿한 사장 부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솔메댁은 한창 재미있는 꿈을 꾸다 깨어난 것만치나 허퉁하고 애석했다. 이삿짐 뒤의 강아지꼴로 시동생이 새로 산 아파트에 따라가 살려니 아무도 드러내놓고 내색하는 사람은 없었어도
솔메텍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어느새 어른들이 된 조카들과 방 문제로 안 쓰던 신경을 써야 했고 어느 정도 뒤숭숭하고 어질더분한 하숙집에서 호화로운 고급 아파트로 거처가 옮겨지고 보니 거기에 맞춰 재빨리 문화적 수준을 높이지 못한 솔메텍은 식구들 사이에 점점 거북한 존재가 되어갔던 것이다. 게다가 농사도 짓지 않고 하숙도 치지 않게 된 시동생네 식구들에겐 더 이상 솔메텍이 꼭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존재도 아니었으니 작년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시동생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슬며시 말을 흘렸다. 형수님도 그새 서울에 와서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한가한 시간도 많아졌으니 가끔 바람도 쏘일 겸 시골에도 좀 가보고 하시지요. 형수님이 그럴 의사만 있으시다면 제가 시골에가 계셔도 하나 불편하지 않게 살던 집도 새마을 보일러로 고치고 부엌에 가스도 놔드리고 하겠습니다. 시동생은 한껏 솔메텍을 위한다는 투로 말하고 있었지만 듣는 순간 솔메텍은 왈칵 서운하였다. 그러나 그 당장은 아무런 내색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동생 역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얼마 안 있어 솔메텍이 시골 행을 자청하였다. 시동생에게건 누구에게건 짐이 되어 살고 싶진 않았다. 어쩌면 시동생에 대한 서운함과 노여움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건지도 몰랐다. 시동생은 처음에 겨울이나 지나고 내려가시라고 했으나 솔메텍이 고집을 부리자 못 이기는 채 하고 내버려 두었다. 솔메텍의 그때 심정으론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않을 것만 같았다. 시동생에 대한 서운함도 서운함이지만 야박한 서울 인심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시동생의 사람 됨됨이까지 변하게 만든 것 같아 서울이란 데에 정남이가 떨어졌던 것이다. 마치 친손주라도 되는 양 안고 업고 길러냈던 조카들마저 솔메텍이 시골에 가는 것을 전혀 게의치 않았음에 서운함은 더하였다. 그러나 혼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와 대학교의 새학기가 시작될 무렵이 되니 아들 같은 젊은이들이 솔메텍이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던 광경이 눈에 삼삼해 견딜 수가 없었다. 여태껏 차려주던 밥상을 왜 차려주지 않느냐고 하늘에 있는 아들마저 섭섭해하는 것 같았다. 솔메텍은 그동안 어쩌면 자기가 상을 차려주는 그 많은 젊은이들 속에 죽은 아들이 끼어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 젊은이들에게 다시 밥을 해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다 하루는 읍내 장애에 나갔더니 서울에 있을 때 대학생 조카가 곧잘 집에까지 들고 들어오던 신문이 눈에 띄었다. 그 신문은 어려운 한자가 없는 순 한글 신문이라 솔메텍도 눈에 띄는 대로 읽곤 했던 터여서 반가움마저 느끼며 펼쳐보았다. 거기엔 솔메텍도 잘 아는 한 젊은이가 그 며칠 뒤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 있었다. 그 날짜에 맞춰 상경한 것이 그대로 서울에 눌러있게 되고 만 것이다. 그날 방청석에서 자기를 친어머니처럼 반기는 몇몇 얼굴을 보았을 때 솔메텍은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솔메텍은 곧 자기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얘기했고 젊은이들은 자기들끼리 연주를 찾아 솔메텍을 지금 있는 식당에 소개시켜 주었다. 겉모습부터 다소 허름한 그 식당은 고급 하숙에 들어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 독서실 같은 데 기거하거나 학교 근처에 몇 명이 얼려 싸구려 방을 하나 얻어놓고 식당에 와 밥만 먹고 가는 학생들이 단골 손님이었다. 그런 학생들 틈에 끼어 누군가가 솔메텍을 만나러 오기도 수월했고 무엇보다 다시 젊은이들 밥을 지어주게 된 것이 솔메텍은 기뻤다. 파래 무침을 다 만든 솔메텍이 양푼 가장자리에 파래 묻은 손바닥을 썩썩 문질러 닦고 나서 옆에 있는 콩나물 양푼에 양념을 치기 시작했다. 김치를 다 버무린 파출부가 향긋한 냄새에 끌렸는지 허리를 들고 한 가닥 집어서 입에 넣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파래 무침은 처음이네요. 미원 맛은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손끝에서
만난 맛이 우러나나 봐요. 손맛 나는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이네. 영식 엄마가 픽 웃으며 핀둥이를 주었다. 세상에 빈 손끝으로 양념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노인네가 반찬 한번 만들고 나면 참기름, 깨소금이 퍽퍽 없어진다고. 미원 대신 그런 걸로 맛내는 집은 요금방에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대신 장사는 잘 되잖아요. 하긴 그래. 나도 어쩐지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면서 맛있게 먹어주면 제일 기분이 좋으니까 양념 아껴 쓰란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 잠자코 듣고만 있던 솔메떼기 한마디 하였다. 식당 밑반찬이랬자 맨 푸성기뿐인디 몸에도 별로 안 좋은 미원만 잔뜩 쳐서 내놓는다면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참기름이라도 나우 쳐야 먹고 살로 가지. 다 젊은이들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법이요. 밉지 않게 웃으며 늘어놓는 말에 파출부가 까르르 웃었다. 알고 보니 여기 신문에 안 난 애국자 한 사람 계시네. 남의 식당 참기름만 축내는 참기름 애국자? 영식 엄마까지 한마디 하자 식당 주방 안은 잠시 세 여자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것이었다. 저녁이었다. 점심 손님 치르고 난 그릇들은 다 씻어놓았고 조그만 접시들에 우선 내갈 밑반찬들도 담아놓았다. 여러 개의 알뚝배기들에 담겨 가스불 위에 얹혀져 있는 된장찌개와 순두부찌개 따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을 때 유리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저녁 첫 손님이 온 것이다. 솔메떼기 얼른 밖으로 나가보고 얼굴 가득 반가운 웃음부터 지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는 손님 앞에 물컵을 갖다 놓으며 예사롭게 무얼 먹겠느냐고 묻는다. 청바지에 티셔츠, 학생 차림의 청년은 순두부 백반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목소리를 죽여 재빨리 속삭였다. 철준이 공판날이 잡혔어요. 솔메떼기 눈을 크게 뜨고 소리는 작게 하여 묻는다. 그리요? 언젠디? 다음 주 화요일 인천지방법원 공공호실이에요. 알려줘 고맙구먼. 솔메떼기와 젊은이는 둘이만 통하는 은밀한 웃음을 나누었다. 솔메떼기 주방 쪽을 향해 가며 순두부 백반이라고 외쳤다. 여러 가지 밑반찬을 날라다 주는 사이 주방의 음식 나오는 구멍으로 보글거리는 순두부 백반이 나왔다. 그걸 끝으로 날라다 준 솔메떼기 문득 생각난 듯 가만히 물었다. 석태 소식 덜어 듣는가? 저도 그 형 소식 들은 지 한참 됐어요. 어디서 잘 지내고 있겠죠. 젊은이가 믿음직한 미소를 띄어 보였고 그 앞을 물러나며 솔메떼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기사, 무소식이 희소식인께. 젊은이는 아마 석태의 근황을 알고 있어도 얘기하진 않을 게다. 솔메떼기는 석태의 그리 크진 않으나 듬직해 보이는 체구와 안경알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를 그려본다. 석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솔메떼기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하숙집 할머니에 지나지 않았었을 터이고 지금쯤은 아마 시골의 빈집이나 지키면서 시동생 야속한 생각에 눈물바람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3년 전에 석태는 솔메댁 시동생네 집의 하숙생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하숙생들이나 다름이 없었고 방학 때 시골 고향집에 다녀올 때에는 누렇게 익은 호박이나 갓 짠 참기름 같은 걸 갖고 와 슬며시 부엌에 들여놓고 가는 인정 많은 학생이었다. 솔메떼기에게도 남달리 다정하게 굴어 다른 학생들보다 친밀하게 여겼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방학도 아닌 때 뭐가 들었는지 제법 묵직한 검정색 학생 가방을 맡기면서 어디 좀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잠시 맡아달라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던 것이다. 며칠 있다 오려니 했던 석태는 보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낯선 젊은이들이 나타나 석태의 이름을 대면서 어느 방이냐고 물었다.
솔메텍은 그들을 석태를 찾아온 친구들쯤으로 생각했다.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나서서 대꾸했다. 안 그래도 우리들부터 궁금해하고 있던 판이었네요. 가방까지 맡겨놓고 갔는데 보름이 넘도록 안 나타나지 뭐예요? 그 말을 듣자 젊은이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다. 석태 친구들쯤으로 보이던 인상이 순식간에 차갑고 살벌하게 바뀌어 당장 맡겨놓은 가방을 내달라는 것이었다. 술매댁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땐 이미 때가 늦었다. 그들은 형사였으며 석태를 잡으러 다니는 중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석태가 맡겨놓은 가방을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석태가 들어있던 방까지 난장판으로 휘저어놓고 갔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석태는 경찰에 잡힌 뒤에 가방 속에서 나온 책들 때문에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하였다. 석태가 재판을 받을 때 솔메텍은 석태 친구들과 함께 생전 처음 법원이란 데를 가서 재판받는 광경을 보았다. 솔메텍 보기엔 착하고 인정만큼만 여겨지던 석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는다니 이상했고 석태가 그렇게 된 데에는 기껏 잘 맡아달라던 가방을 아무한테나 내보인 솔메텍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거다. 석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솔메텍은 석태나 석태와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학생들이 재판관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때까지 세상을 헛살았다 싶기도 했다. 그래서 석태가 감방에 있는 동안 석태의 친구들을 통해 틈틈이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내복이나 책을 차입해주는 등 뒷바라지를 했다. 석태의 시골 부모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아들을 보러 올 수 없었던 거다. 석태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동안 알게 된 젊은이들을 통해 제2, 제3의 석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도 석태에게 해준 것처럼 하였다. 그럴 때마다 솔메텍은 그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었고 그들을 정성스레 뒷바라지하느라면 아들의 죽음으로 하여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기도 했다. 석태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활동하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수배 인물이 되어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어느새 순두부 백반을 다 먹은 청년이 계산대 앞에 나와 앉은 영식 엄마에게 돈을 치르면서 눈으론 솔메텍을 보고 외쳤다. 청년이 열고 나간 유리문으로 서너 명이 새로 들어섰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밥대가 닥친 것이다. 부지런히 주방 안으로 들어온 솔메텍이 층층이 쌓인 밥 공기를 헐어 밥을 퍼담기 시작했다. 고봉으로 꾹꾹 눌러서. 어야, 귀한 내 자식들. 부디 밥 많이 먹고 큰일 해야지. 허옇게 피어오르는 더운 김 속에서 솔메텍의 주름진 얼굴이 그 주름살마저 활짝 펴질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읽어드린 소설 황혼의 이야기에는 두 개의 짧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기다리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밥집 할멈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리는 마음은 외국으로 떠난 큰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었죠.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또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은 다 자라고 나면 그동안 잘 키워주고 보살펴준 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똑똑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그만큼 잘나서 스스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쉽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합니다.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세상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주 일부의 아주 적은 몇몇의 자식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청주댁의 장남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몰래 팔아먹고 그 돈으로 미국 이민을 가버립니까? 어머니 혼자 두고서요? 그것도 미리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홀로 남겨지신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을 텐데 집 명의를 장남이 자신에게 돌려놓고 몰래 팔아치운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 물론 옆에 딸린 곁방을 남겨두었다고는 하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그렇게 곁방살인 노인으로 만들어버리다니 그 대목에서 저는 너무나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더 화가 났던 부분은 그 뒤에 나왔죠. 형이 집을 팔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생들의 반응 또한 장남에 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그냥 별 효용가치가 없는 거추장스러운 짐짝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돈에 쪼들리며 살다 보면 인간이 그렇게 변해가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건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변한 건 없습니다. 바탕이 그렇다는 거죠. 기본이. 돈 때문도 아니고 잘못된 교육 탓도 아닙니다.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다만 저는 청주댁의 말년이 더없이 외롭고 쓸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그 세 자식들 중 하나라도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요. 자, 그리고 또 한 작품 밥집 할멈을 읽어드렸죠. 이 이야기 또한 이전 이야기와는 다른 면으로 좀 짠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던 아들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낸 솔메댁의 이야기였습니다. 솔메댁은 그야말로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6.25 사변에 시댁을 모두 잃고 남편을 잃고 남은 시동생과 아들 하나 데리고 나와 온갖 고생을 해가며 그들을 키워냈죠. 그렇게 키워낸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죽고 또 시동생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 이제 나이 든 솔메댁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메댁이 이젠 시골로 내려가 줬으면 하는 은근한 눈치를 주고 그러니 솔메댁은 얼마나 분하고 서운했을까요? 키워준 공도 모르고 살만 하니까 자신을 내친다고 생각하니 저라도 억울하고 섭섭하고 또 분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괘씸한 시동생 같으니라고. 그나마 그녀에게 있어 유일하게 행복했던 때라면 솔메댁의 시동생이 서울에서 하숙집을 할 때 그 10년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왜 행복한 때였을까요? 왜냐하면 하숙집에서 죽은 아들 또래의 대학생들에게 밥을 해 지어 먹이면서 솔메댁은 그들 중에 아들이 있는 듯한 착각을 했고 그렇게 아들에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이야기 내내 절절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들여 먹인 자식들 같은 대학생들과 인연이 되어 솔메댁은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학생들의 옥바라지까지 하게 되었죠. 그 학생들 또한 그런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는 솔메댁을 잊지 않고 그녀가 일하는 밥집을 찾게 되고 솔메댁의 아들은 비록 학생운동으로 잃었지만 솔메댁이 마음으로 낳은 수많은 자식들이 있어서
인생이 빈 것 같이 허통스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작품 속에 두 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어머니의 삶이 많이 달랐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선 어느 아들이나 다 너무나 그리운 자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장남에게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나 어머니의 사랑은 같을 것입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황혼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